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 전해드립니다. 여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친수기반형 지속발전 가능 도시재생벨트 조성, 현암지구 하천둔지공원 조성사업, 여주 원주 간 복선화 및 수도권 전철 연장을 위한 SOC 국고지원 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19일 여주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2019년 제4회 정례 정책 브리핑에서 밝혀졌습니다. 이날 정책 브리핑에 나선 이양진 여주시장을 비롯 관계부서 담당자들은 여주시가지의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여주 구도심과 남한강변 오학을 연결하는 친수기반형 도시재생벨트를 조성하고 관광, 문화, 생활을 갖춘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시장은 구체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2022년 말까지 총 680여억 원의 예산을 들여 출렁다리, 여주대교, 문화교, 세종대교 구간의 사업을 블록으로 묶어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시장은 주민들의 여가 및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서는 2021년까지 현암지구 하천둔지 공원 조성을 해야 하고 이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20억 원의 예산을 투입, 현암동 637번지 일원에 놀이마당, 체험시설, 야외 물놀이장, 산책로, 주차장 등 주민 편의시설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들 지역을 찾는 주민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서는 내년 말까지 여흥동, 오학동, 하리지구 등 6개소의 공영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SOC 사업을 위해서는 국고지원을 통해 여주에서 원주 간 복선화 및 수도권 전철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주요 지역은 여주에서 원주선은 월곶에서 판교, 성남에서 여주, 원주에서 강릉 복선 전철로 이어지는 수도권과 강원도의 동서 네트워크와 중부 내륙철도, 중앙선의 단절 구간을 연결하는 중요 노선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국도 37호선 여주에서 양평 4차로 확장도 이들 구간은 경기 동북 지역의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간선도로이나 대신 불곡 구간만 4차로 미확장으로 남아 있어 도로망 개선을 위한 조속한 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국제도 70호선인 여주에서 이천 4차로 확장은 평소 교통정체로 교통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도로망 개선이 시급하다는 사실이 언급됐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각 언론사 참가자들과 이양진 시장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브리핑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토론이 있었습니다. 한 언론사 관계자가 이양진 시장에게 구도심과 신도심의 교통난 해소에 대해 질의를 하자 이양진 시장은 남한강변에 차량 중심이 아닌 보행자 친화적인 교량을 설치해 근본적인 교통난을 해소해야 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날 브리핑에 앞서 이양진 시장은 며칠 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9 수도권 동남부 지역 규제 지역 문제와 관련 자연 보존 지역에 모두가 함께 사는 도시로 가꾸는 데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사의 뉴스였습니다.